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또 나름대로의 사회 질서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3000년 전 이 사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처럼 그런 원시 사회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것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의문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것은 주거지터나 또는 고인돌과 같은 고분의 유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만난 울주 반구대 암각화는 보다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당시의 삶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울주 반구대 암각화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반구대 암각화는 기록보다도 더 정확한 역사인 것입니다.